이번 강의를 통해선 안구 편의의 종류들을 파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실제 피검사자 눈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서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갖다 살펴보며 실습으로 그 과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끔 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림 검사와 가림 벗김 검사, 교대 가림 검사를 시행하는 것들을 한번 데모스트레이션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검사자의 시력의 교정 시력을 갖다가 확인해서 시표를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피검사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6x6에 해당하는 1.0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6x9에 해당되는 0.7 또는 0.8에 해당되는 시력을 갖고 있는 상태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표를 선정하실 때 시력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쪽 눈인 왼쪽 눈의 시력보다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 더 큰 시표를 갖다가 띄워놓고서 검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지금 시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시표를 갖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쪽 눈씩을 갖다가 이 가림 차폐기로 한 번씩 가렸다가 뗐다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피검사자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중해서 지금 보시고 있는 시표를 갖다 계속 봐주시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거는요. 여기서 피검사자 두 눈의 정렬 상태를 갖다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눈이 정렬되어 있는지 갖다가 확인해 보시거나 또는 펜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허시버그 테스트를 갖다 시행하실 수가 있게끔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허시버그 테스트를 하신다면은 피검사자 눈 앞 50cm 되는 위치에서 두 눈에다가 펜라이트 불빛을 동시에 비쳤을 때 이때 각막 반사상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확인한 상태를 갖다 놓고 보게 되면 양쪽 두 눈의 동공 가운데 부분에 거의 위치를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근거리에서 두 눈이 정렬되는 상태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거리를 주시한 상태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육안으로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두 눈이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 눈을 갖다가 먼저 차폐기로 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한쪽 눈이 편의가 되어 있는 것과 보이게끔 된다면 그때는 어느 쪽 눈을 가려야 된다면 주시를 하고 있는 쪽을 먼저 가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피검사자분 같은 경우에는 두 눈 다 정렬을 갖다가 되어 있어서 주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눈 중에서 한쪽 눈을 갖다가 먼저 가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차폐기를 이용해서 왼쪽 눈을 갖다가 가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가린 왼쪽 눈이 아니라 가리지 않은 비차폐 아닌 오른쪽 눈에서 주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지 갖다가 확인을 해보실 겁니다. 제가 가렸다가 뗐을 때 그러니까 가렸을 때 눈의 움직임, 그 다음에 뗐을 때 비차폐 안에서의 눈의 주시 움직임이 있는지 갖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차폐기로 제가 왼쪽 눈을 가렸다가 가리자마자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주시를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린 걸 차폐기를 제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 주시를 하기에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럼 반대편인 오른쪽 눈도 한번 차폐기로 가려볼 테니까 왼쪽 눈에서의 주시를 하기에 움직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림 검사를 통해서는 사시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가림 벗김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정인지 사위인지를 갖다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는 양쪽 두 눈 다 주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 눈을 갖다 먼저 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제가 왼쪽 눈을 가려볼 테니까 왼쪽 눈을 가렸다가 뗐을 때 왼쪽 눈이 주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릴 때는 충분히 2초에서 3초간 시간을 주시고 제거할 때는 빠르게 제거를 해주실게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네, 지금 보게끔 되면 융합 제거 안정의 상태를 갖다가 차폐기로 만들었을 때 차폐기 뒤쪽에 있는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귀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갖다가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차폐기를 제거를 갖다가 하게끔 되니까 귀쪽으로 돌아와 있던 눈이 지금 주시를 하기 위해서 코쪽 방향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관찰을 갖다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른쪽 눈도 마찬가지로 차폐기로 제가 가렸다 뗐을 때 차폐기 뒤쪽에 있던 오른쪽 눈이 주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오른쪽 눈도 마찬가지로 차폐기로 가렸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귀쪽 방향으로 아주 미세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태였다가 차폐기를 제거하면서 양아인 상태를 갖다 만들어 놨을 때는 주시하기 위해서 코쪽 방향으로의 미세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약도의 외사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2단계가 가림 벗김 검사를 통해 가지고서 정의와 사위를 분간을 갖다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교대가림 검사로 넘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교대가림 검사를 통해서는 융합버전스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숨어 있었던 그 편의까지 드러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게끔 되는데 그때 있어가지고서 주시 패턴들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방식을 하는데 차이점은 한쪽 눈을 갖다가 2초에서 3초간을 가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반대편 방향의 눈을 갖다 차폐를 시키면서 차폐기 뒤쪽에 있었던 눈이 주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폐기를 제거를 갖다 했을 때 사위 같은 경우라면은 주시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회복을 하는 속도가 나타나게끔 될 거예요. 그 주시를 회복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양안 단일시를 유지하는 거가 얼마만큼 수월할 수 있는지를 갖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대가림 검사를 통해 가지고서 두 눈에서 지금 숨어 있는 편의를 갖다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시 패턴들까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양안 단일시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가 있는지 갖다가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시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이 사시가 단안에서만 나타나는지 또는 교대성으로서 양쪽 두 눈에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수가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계속해서 융합버전스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유발을 시키게끔 되면서 관찰해보게끔 되면 미세하긴 하지만 귀쪽에서 코쪽 방향으로 주시를 하기 위한 눈의 움직임이 지금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차폐기를 제거하는 순간 이 차폐기 뒤쪽에 있던 눈이 주시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작은 양이긴 하지만 이 피검사자분 같은 경우는 귀쪽에서 코쪽 방향으로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좀 느린 상태로 회복을 갖다 하는 것들을 갖다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교대가림 검사를 통해서 양쪽 두 눈이 같이 활용을 할 때 있어 가지고서 융합버전스가 스트레스를 갖다 받음으로 인해서 숨겨져 있었던 그 편의까지 지금 드러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림 검사 또는 가림 벗김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눈의 움직임들을 주시를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갖다 관찰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안구 편의의 종류들을 갖다가 우리가 진단을 갖다 내리실 수가 있게끔 될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타각적으로 그 편의 양이 어느 정도는 되는지를 갖다가 다음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